네,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 종목이 하락을 하면 마음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부터 볼까요? 네, 고려신용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용 정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장에서 보면 낙폭을 꽤 기록을 하고 있어요. 9%까지도 지금 기록을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근데 뭐 장기 투자의 성공 케이스죠. 평생 갖고 있어도 2003년에 164원이었고 지금 현재 13,000원이니까 몇 배가 뛰었죠? 100, 1000배. 1000배 되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시작하고 그쯤 사셨으면은 그때 1200원 정도였고요. 딱 10배가 되었네요. 그리고 배당은 매년 한 6, 7% 주고요. 그리고 서초구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대역 항상 지나가시다 보면은 엄청 크게 고려신용정보라는 간판, 맨날 그 교대역 출구 쪽에서 보셨죠? 저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 아무래도 법원, 서울지방법원 옆에 있다 보니, 아, 뭐, 법이랑 뭐가 관련, 신용이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계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변호사들이 뭐 하는 일인가? 이러잖아요. 근데 신용정보, 신용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을 때 이제 부실 채권이 증가했을 때, 뭐, 물론 이걸 불법 추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장 업체고, 뭐, 밤에 와서 뭘 두들기던가 이런 거 없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죠. 회수한 빚을 만약에 받아오면은, 빚이겠죠? 빚을 받아오면은 수수료를 한20% 정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못 받았다. 고려신용정보에 그, 저기를 넣습니다. 오퍼를 넣어서 고려신용정보한테 받아달라고. 고려신용정보가 1,000만 원을 받아오면은 20%를 먹어요. 5분의 1이니까 200만 원 정도 먹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20%면. 20%를 수수료를 주고라도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뭐 오퍼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는 그래서 그런 그 빚을 받아다가 수수료를 먹어서 그거를 고려신용정보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이런 케이스죠. 지금 배당 수익률이 2019년도에는 5.06이었고요. 2020년도에 4.61이었고, 작년에 3.53이었습니다. 물론 배당 성향은 계속 그대로였으나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죠. 이런 배당 성장주를 다들 찾고 계시잖아요. 배당주는 어차피 배당락이 되고, 시세가 안 나서 배당 받아봐야, 그거 뭐, 기업에서 그냥 뭐 개평이나 던져주는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막상 배당주 투자에 성공된 서점에서 책들을 사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저기가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고려신용정보 같은 거는 시세 차익이 나면서 배당을 받으니까 이게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배당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인데 매년 빠지거나 주가가 매년 그대로이면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전력도 전통적인 배당주의나 한국전력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죠. 1992년도에 최고가가 25,000원이었는데 지금 21,000원입니다. 92년이에요. 2002년 월드컵보다 10년 전인데 92년부터 지금 30년. 30년을 보유했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배당을 받아봐야 이걸로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배당 수익률 4.44 나왔는데요, 2020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당주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 오르면서 시세 차이까지 나는 거 찾기 어렵죠. 그중에 하나인 것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지금 뭐 일단 지원금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뭐 수천만 원씩 챙겨줬는데 정부에서 이제는 여기서 뭐 더블링이 가고 다시 뭐 그거 뭐 100%는 없지만 다시 그런 정점에 가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지원금은 다시는 나오기가 그쵸. 향후 한 20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지원금이라고 뭐 대국민 지원금으로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있었고요. 경기도가 따로 준 것도 있었고요. 새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챙겨준다고 이제 뭐그 가리는 어떤 조건에서 다 CCTV가 있었지만
그렇죠? 뭐 천만 원 단위로 챙겨줬죠. 근데 이제 그런 지원금들도 이제 끊기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벌써 코로나 격리 당해도 초반부에는 뭐 그 4인 생활비 계산해서 머리수당 곱하기로 줬는데 지금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줄 거예요. 그것도 줄었죠? 이제 점점 지원금은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죠? 뭐 주식, 코인, 그 부동산, 코주부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다가 부동산 지금 외곽 지역은 뭐 수억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뭐 미분양이 속출하고 그런 걸로 뭐 갭으로 들어가거나 갭 투자로 들어가거나 많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늘 주담대 8%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그 중도로 그 빚을 상환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빚을 부실 채권이 되어서 그런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려시장종목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고 대신에 오늘 빠지는 거는 오늘 마침 한국은행의 빅스텝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목표로 향해서 달려오다가 딱 그 부분에서 고점 이익 실현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년 빚은 증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빚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원금이 끊긴 이 가운데 앞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은 지원금 금방 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혹은 뭐 새롭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한 이자 부담 때문에 허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려신용정보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격이 네. 오늘 빅스텝을 딱 목표로 해서 거기까지 달려왔다는 느낌이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하지만 시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버텨도 된다 보시는 거죠? 네.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뭐 배당을 받으면 이걸 또 어느 정도 그 저기가 되니까요. 상세가 되니까 시세 차익하고 배당 같이 챙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신용정보는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75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 손절 라인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손절가 11,000원, 예.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 라인 11,000원으로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BGF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야. 네, CU가 제일 예. 저는 편의점에서 제일 난 것 같아요. 뭐 저희 지금 바로 방송국 안에 GS 지부가 들어와 있지만 그 사장님도 뭐 시청을 많이 하세요. 항상 지나가서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네. 예, GS 25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CU가 그러니까 편의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튀고 이런 거 잘해요. 보면 마케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영상이 또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진짜 그렇게 알바생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오면은 표정이 바뀌나요? 지금 그 스토리가 지금 조회수가 엄청 높이 나오면서 아 그래요? 예. 예 지유 알바생 스토리라고 실제 알바생 부분은 아니고 예. 그 저기 연기자분이 하시는 건데 잘생긴 남자가 왔을 때랑 아닌 남자가 왔을 때랑 그 아닌 남자분들도 아닌 남자분 연기하시는 분도 지금 사실 그분이세요. 그 저기 지금 요즘에 쇼폼 동영상이 다 인기가 많잖아요. 예. 쇼박스, 싱글벙글, 너덜트 이 뭐 3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그 연기자 분이세요. 되게 재미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재밌게 연기를 하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폭발하면서 근데 밑에 댓글에 뭐 엄청 이제 뭐 경험담도 있고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 CU 편의점을 찾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잘해요. 그리고 드론 배달 서비스 뭐 아마존에서 맨날 얘기 해외 뉴스에서 들었는데 드론 배달 서비스 지금 1호 배달 그 받으신 분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성분이 글램핑을 가셨어요. 네. 지금 강원도 영월군이고 CU 영월 주공점인데 이게 바로 글램핑장 옆에 있어요. 옆에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진짜 드론으로 갈 만한 거. 그러니까 3.6km거든요. 걸어가기에는 솔직히 3.6km면 3,600m인데 100m 달리기 36번 해야 되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드론이 갈만하고 이제 뭐 여긴 아직
도심 지역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안전 요원도 배치돼야 되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심 지역은 날아가다 추락하면 큰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그 글램핑장이고 강원도 영월에 조금 넓은 땅에서 시작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아시스 글램핑장으로 여기 배달을 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뭐 한강에서 한 번 그 저 중국 업체 거 이양홀딩스 걸로 뭐 쌀가마 드론으로 날랐죠. 드론 택시로. 네. 그거 한 번 한 거잖아요. 이벤트성으로. 이건 지금 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 오아시스 글램핑장 놀러 가시는 분은 시우 영월 주공점에서 시키시면은 드론으로 배달이 와요. 지금 국내 최초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 편의점을 굉장히 신선한 어떤 플랫폼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콘텐츠네요. 예, 이거 말고도 예. 많잖아요, 지금. CU랑 하나은행이랑 복합점포 만든 것도 아시죠? 같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하나은행 직원분이 계세요. 그 복합점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 공유차라고 뭐 저기 그린카나 이런 거랑 협업해가지고 그 앞에서 빌릴 수도 있고 좀 넓은 데 가면 킥보드도 그 공유 킥보드도 예. 앞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이 편의점이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랑 완전 차별화되게 특히 MZ세대들이 갈 수 있을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 편의점이 굉장히 그 약간 버섯이 군집을 형성하듯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 서부 페락 지역의 번화가에 60평짜리 예.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에서 60평짜리 편의점 별로 없거든요. 100호점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쿠알라룸푸르의 1호점이 연계 작년 4월이니까 1년이 조금 넘었죠. 근데 이 5년 내 목표가 500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떡볶이나 이런 그 뭐 감자 저 튀김 같은 거죠. 오징어 튀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많아 가지고 네.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이런 그 모멘텀까지 해서 CU 편의점 갖고 있는 BGF 리테일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증권가 리포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 2% 하락이긴 한데요. 지금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아래골이 달리고 있네요. 184,500원인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또 기술적으로 가져갈까요? 네, 여기 딱 보시면은 BGF 리테일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막 날림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아주 묵직하게 움직여요. 그게 더 느리신 분들에게는 좋은 거고요. 딱 요 라인이죠. 2017년과 19년에 바닥으로 작용하던 그 라인이 2020년에 깨지고 나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 머리 들어 올려서 올라왔어요, 지금. 예. 올라오고 나서 조정 한 달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예. 이 위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위 부분이었대 22만 원까지요. 네. 버티시면서 조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럼 한 20만 원 선 정도 보시는 거예요? 네, 20만 원 선. 네, 손절라인은 좀 짧게 네. 18만 원 정도로 네, 18만 예측하시는 원으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절라인 18만 원, 목표가 20만 원으로 드리면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